모바일 코딩에 관련된 새로운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강좌에 대한 내용들은 1강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챕터는 두 개의 구성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먼저 모바일 웹의 이해, 모바일 환경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바일은 이동하는 또는 움직임이 자유로운이라는 뜻으로 이동성의 특징을 가진 기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PC가 모바일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기기로 이에 최적화된 웹을 지칭합니다. 자, 모바일 웹과 그 다음에 모바일 앱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게요. 자, 모바일 앱도 모바일 범주에 속하는 기기에 최적화된 앱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앱이란 운영체제 혹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SDK 기반으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네이티브 앱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티브 앱은 사용자가 아이폰 앱스토어 또는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앱을 일반적으로 네이티브 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모바일 웹과 모바일 앱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바일 웹은 HTML 기반의 웹브라우저로 동작하고 PC 웹하고는 가장 큰 차이점은 화면 사이즈가 작고 터치 스크린의 인터페이스를 가지며 클릭 투 콜이라는 모바일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자, 클릭 투 콜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웹사이트나 앱을 탐색하는 동안 전화로 회사 담당자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모바일 앱은 디바이스에 직접 설치, 다운로드 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자, 플랫폼에 따라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구분되며 콘텐츠는 웹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인터넷 연결 없이도 이용 가능합니다. 자, 모바일 웹과 모바일 앱은 구동 방식이 다르고 운영체제 및 플랫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 모바일 웹이라면 대체로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제품 리뷰, 블로그 소식, 뉴스 등과 같은 그런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모바일 웹을 사용합니다. 자, 모바일 웹은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서비스라서 사용자가 URL 정보만 알고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웹 표준을 따르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개발 생산성이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운 것이 바로 모바일 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바일 앱이라면 게임, 음악과 같은 하드웨어 성능이 높아야 하는 그런 모바일 기기의 하드웨어를 제어해야 하는 그런 영역에서 모바일 앱을 주로 사용합니다. 자, 모바일 앱은 운영체제 또는 플랫폼에 따라 각기 다르게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 생산성이 낮고 유지 보수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플랫폼에 따라 각기 다른 앱 스토어에 다운로드 해야 되기 때문에 배포 설치가 쉽지 않습니다. 자, 장점이라고 하게 되면 모바일 웹에 비해서 뛰어난 성능과 모바일 기기의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모바일 앱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바일 웹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이에 따라서 필요한 언어인 HTML5, 자, HTML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할수 있고요. HTML5 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HTML은 일반적으로 웹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가 에디터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먼저 저희가 이제 검색창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관련된 내용들을 다운을 받으시고요. 자, 윈도우 버전과 그리고 맥 버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다운받으시고, 그 다음에 코드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진행된 소스들을, 저희 이제 폴더를 이렇게 드릴 텐데, 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수업상으로 드렸던 폴더들을 파일에 여기서 지금 이제 오픈 폴더라고 진행을 하면요. 그래서 관련된 폴더를 여시고, 자, 모바일 코딩 관련된 이런 소스 코딩을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환 폴더죠. 교환 폴더를 열어주시게 되면,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세팅을 하면, 저희가 이제 준비된 강좌들은 아래쪽에 리스트로 이렇게 붙어 있을 예정이고요. 자, 강좌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면 1강 내용의 HTML 소스라는 부분이 편집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처럼 HTML5, HTML 4.01 버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테스트 방식으로 해당 코드를 열게 되면 HTML5.html 문서를 열었고요. 그 다음에 HTML 4.01 코드를 열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가 다른 형식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관련된 내용들은 PDF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HTML의 여는 태그와 HTML의 닫는 태그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컨텐츠들도 이러한 여러 가지 태그들로 포함되어서 브라우저에서 보이게 됩니다. 자, 처음에 등장한 텍스트 기반의 전달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 거죠. 자, 해당 코드를 보게 되면 그러면 HTML5.html 문서 좀 들어가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1강의 HTML 소스 관련된 HTML5.html 문서를 열어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태그를 열어준다라고 하죠. 태그를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태그가 닫히는 형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인터넷 기반의 텍스트뿐만 아니라 오디오, 그 다음에 이미지, 멀티미디어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자, 본래 HTML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목적은 인터넷을 통해서 문서를 보기 위해서였고요. HTML은 자체적인 발전은 없었지만 HTML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방향으로 웹은 발전되어 왔습니다. 자, 하지만 한계 극복은 더욱 불완전한 웹 환경으로 치우치기 시작했고요. 이런 한계에 대한 대안이 HTML 5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ActiveX와 플러그인과 같은 외부 기술에 의존해 왔고요. 자, ActiveX와 플러그인을 HTML에서 걷어내는 일만으로도 웹 접근성을 한층 높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또한 HTML5에서는 자바스크립트 API 활용은 서버의 부하를 줄이고 웹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ActiveX와 플러그인을 사용함으로써 인해지는 그런 보안과 어느 정도 대안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2014년에 차세대 웹 표준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기존의 텍스트와 하이퍼링크만 표시하던 HTML이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까지 표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용어들을 잠깐 설명드리면, 자, ActiveX라고 하게 되면, ActiveX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재사용 가능한 객체 지향적인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에
개발 기술입니다. 대부분 ActiveX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플러그인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요. 자, 플러그인이라고 하게 되면 웹 브라우저가 제3자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웹 브라우저가 표시할 수 없는 각종 형식의 파일을 표시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자, 웹 브라우저와 일체로 동작하므로 별도의 응용 윈도우를 열지 않아도 마치 웹 브라우저가 그 파일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용자 측에서 보게 되면 웹 브라우저 자체 기능이 확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추가 기능일 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방식으로 현재의 웹은 바뀌고 있고요. 자, 예전에 있던 ActiveX와 그리고 플러그인 기능들이 현재 2022년에서는 점점 웹 애플리케이션화 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의 소프트웨어들이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비디오 같은 요소들도 예전에는 ActiveX로 구현이 됐던 것들이 현재는 HTML5 태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자,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관점에서 웹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앱은 인터넷이나 인트라넷을 통해서 웹 브라우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내용으로 모바일 제작에 필요한 기술적인 그런 문서 제작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HTML5의 문서 구조에 대해서 좀 비교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열어봤던 HTML 4.01.html, HTML5.html 문서를 두 개를 열어놓고요. 서로 간에 비교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비교창을 만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코드량 측면에서 지금 HTML 4.01 버전이 훨씬 더 코드량이 많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죠. 자, 해당 내용들은 지금 기본적인 포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자, 창 분할을 아래쪽에 놓고 할까요? 이렇게 창 분할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자, 배치하게 되면 그러면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HTML 4.01에서 사용하는 태그들은 몇 가지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HTML5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HTML5가 달라 보이는 첫 번째 요인은 문서 구조를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태그들이 사용되었다는 건데요. 자, 가장 중요한 변화는 HTML5의 시멘틱 태그 사용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의미 없는 div 태그로 구성된 문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HTML5에서는 태그만 보고도 문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태그들을 도입했는데요. 이것을 시멘틱 요소 또는 시멘틱 태그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시멘틱이란 의미 자체가 의미를 갖는 그런 뜻으로 태그가 스스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식적인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독타입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할게요. 자, 독타입은 이 웹페이지가 어떤 유형으로 만들어졌는지, 즉, 현재 문서의 유형을 정의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자, 브라우저마다 조금씩 호환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한 웹 문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자, 독타입을 선언해 놓지 않으면 브라우저별로 결과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 보고 계시는 내용들이 저기서 우리가 줄바꿈을 좀 처리할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써진 형태가 바로 현재의 HTML 4.01, XHTML 1.0이 되겠죠. 이런 문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HTML5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독 타입의 HTML 타입임을 이렇게 입증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걸 표시하지 않게 되면, 자, 브라우저별로 결과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자, 문서에 대한 형식을 독 타입 형식으로 정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느낌표가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HTML 문서가 태그 형식이 아니라 바로 문서 정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독 타입 HTML만 있으면, 자, 표준 모드로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타 태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메타 태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HTML 4.01로 작성된 그런 메타 태그의 경우에는 좀 복잡하죠. 자, 메타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자, 마커 문서에 문자 인코딩을 명시하고자 할 때, 첫 번째 방식은 서버에서 올바른 컨텐츠 타입, 헤더를 보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메타 태그를 이용해서 문자 조합을 HTML 상이나 아니면 해당 파일에서 명시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HTML 상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자 할 때는, 자, 문서에 대한 인식 방법을 명시하는 거죠. 한글과 같은 경우에는 UTF-8 방식으로 인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영문과 같은 경우에는 ASCII 방식으로 인식을 시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지금 HTML 4.01 버전에서는 지금처럼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HTML 5에서는 메타 캐릭터 셋 속성 값은 UTF-8번이라고만 적게 되면 그러면 인식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 태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스크립트 태그는 자바스크립트를 로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스크립트 태그의 타입 속성을 흔히 쓰이는 텍스트 슬러시, 그 다음에 텍스트 슬러시에 자바스크립트를 명시하는 그런 예시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저희가 랭귀지 자바스크립트 타입 텍스트 슬러시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삭제시키고요. 그냥 경로만 연결하면 그러면 HTML5 문법에서는 그대로 간소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링크 태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링크 태그는 CSS를 로딩해 오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CSS 파일을 링크 시킬 때에는 매번 텍스트 슬러시 CSS라는 타입 값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는 Arial은 파일 종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파일 종류는 스타일시트, href, css 슬러시, 스타일.css 방식으로 간소화된 걸알수 있죠. 이 타입 유형들은 생략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자, 이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학습을 한번 해봤고요. 자, 파일 도킹은 지금처럼 VSC를 쓰시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드래그 하면서 파일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PDF를 다시 돌아가서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 시멘틱 태그라는 용어를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이는 HTML5의 문서 구조를 조금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이고자 할때 사용하는 그런 태그들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HTML 4.0 문서에서는 저희가 문서를 구분할 때 div 태그를 사용하고요. 각 div 태그에 id나 클래스 속성을 부여해서 CSS를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더 부분에는 div id 헤더, 푸터 부분에는 div id 푸터 방식으로 본문 부분에는 div id 컨텐츠 등에 사용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 저희가 이제 HTML 4.0 문서에서는 본문 태그를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는 거죠. 자, div 태그를 작성하고요. 자, 닫게 되면 자동으로 닫히고요. id에 지금처럼 header라고 작성하면
그러면 헤더에 관련된 스타일을 저희가 지정하거나 이렇게 스크립트에서 호출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iv 아이디에 지금처럼 푸터다 이렇게 하게 되면 푸터라고 작성하고요. 자, 본문 같은 경우에는 div 아이디에 컨텐트 라는 방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해당하는 속성을 부여함으로써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들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자, HTML5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성 태그들이 추가됐기 때문에 영역에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HTML5 태그에선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하는 머리글에 해당되는 웹페이지의 헤더를 만들 때 사용하는 태그들은 주로 로고 영역이라고 볼수 있죠. 자, 헤더라는 태그가 새롭게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지시됐던 자, 푸터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푸터라는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 웹페이지의 하단을 만들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주로 카피라이트 영역을 만들 때 사용이 되고요. 자, 헤더 안에는 저희가 부가적인 태그를 결합할 때 이런 식으로 개행을 시켜서 부가적인 태그들을 결합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웹페이지에서 메뉴를 만들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 ul과 li 태그를 사용해서 해당하는 리스트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해당하는 내부 태그, 내부는 이제 일반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만들어서 대부분의 이 하위에서는 저희가 ul과 그리고 li를 사용해서 링크 처리를 하는 구조로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죠. 안쪽의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링크 처리를 위한 이런 구조들을 만들고요. a 태그를 방식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관련된 저희가 내비게이션의 메뉴 1번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해당 코드를 복제해서 자, 4개 정도 만들었다고 할게요. 자, 코드를 복제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안에는 자, 메뉴 관련된 요건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처럼 li 태그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본문 영역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본문을 감쌀 때 사용하는 자, 컨텐츠 영역의 태그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아티클입니다. 그래서 아티클 영역을 만드시면 자, 그러면 본문 영역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섹션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섹션이라는 부분들은 아티클 태그 내에서 영역을 구분할 때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 내용을 구분지어 만든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처럼 섹션 태그를 만드시면 그러면 본문 페이지가 여러 개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별되는 내용으로 저희가 이렇게 페이지 1번 내용으로 제작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2번 페이지까지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페이지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만들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기능들. 자, 페이지 왼쪽이나 페이지의 부가적인 내용들을 만들 때 보통 이제 퀵 메뉴나 광고 페이지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어사이드라고 합니다. 자, 어사이드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제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광고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과될 때 지금처럼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그룹이라는 영역들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목 H1과 부제목 H2로 나누어서 써야 할 경우에 이러한 제목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태그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일단은 이제 제목은 상단에 헤더 부분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H그룹이라는 태그를 제작을 하면 자, H1번에 대한 내용들은 제목 태그가 들어가고요. 그죠? 타이틀에 대한 부분들이 지정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H2번에 대해서는 서브 타이틀이 등장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맥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 질때 저희는 H그룹이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간단하게나마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이렇게 학습을 해봤고요. 저희가 다음 강좌에서 여기 안에 포함된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좌에 대한 이런 이번 강좌의 내용은 바로 자, 모바일 환경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HTML5 태그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렸습니다.